안녕하세요. 여행생각 송영길입니다. 네, 저는 지금 순천에 나와 있습니다. 순천에 와서 먹을 게 많지만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뭘 먹을까 고민하실 텐데 저는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광춘원. 네, 여러분, 여기는요 사장님이요 경력이 4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화 요리만 40년을 만드셨으면은 뭐 이미 뭐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동사무소에 식권 나눔도 하시고 또 복지관에서 봉사 나눔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착한 가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여길 돈줄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줄 내주려면 일단 맛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맛있는지 그 경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중화요리의 기본 한상을 받았는데 일단 사장님을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순천에서 예. 중국 요리집에서 예. 가장 오래된 곳이 여기 광춘원이고 사장님 경력이 한 40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43년째입니다, 우리. 43년이요? 예. 더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래요? 예, 계시는데 이제 한 직업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우리 서방님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아, 그러면은 중화요리 경력이 43년이요? 예, 예, 예. 와, 강산이 한 네 번 바뀌고도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그 예. 기간을 하셨군요. 예. 근데 어쨌든 순천에 있는 중화요리집 하면은 이 광춘원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던데 예. 그게 입소문이 난 그 맛의 비결이 뭐예요? 맛의 비결이 뭐 노하우도 물론 있지만 식재료죠. 이 고춧가루 하나 붙어서 다 국산을 쓰다 보니까 가격은 좀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좀 손님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맛은.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땅에서 난 게 또 우리 몸에 네, 맞잖아요. 네. 손님들이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더 이제 오래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맛에서 맛으로 입에서 입으로 서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딱 국산 재료만 쓰시고 네, 네, 그다음에 43년의 노하우가 네, 네, 네. 또 손맛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스포츠 투데이에서 네. 고객 만족 대상 수상하시고 또 착한 가게로도 되셨다는데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좀 부끄럽네요. 그 스포츠 투데이 거기는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어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착한 가게는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좀 나누는 것도 좀 우리 내 갖고 있는 걸로 뭐 다른 걸로는 못하고 우리는 우리 갖고 있는 걸 이걸로 이제 좀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정 오빠가 장애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장애인들이 좀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우리 또 2년에 한 번씩 우리 가게로 또 오셔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함께 식사 대접하고 우리 순천에 보면 선의학교라고 그 장애인들 학교가 있어요. 예. 거기 또 학교 가서 또 짜장면 무료 봉사 또 하고 가서 무료로 예. 짜장면 예. 주고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그건 조금 부끄럽네요. 아, 사장님, 근데 이거는 아닌데. 부끄러워하실 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이런 거 요새 자랑하거든요. 아, 이 자랑은 무슨 얘기? 거기다가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게 쉽진 않거든요. 뭐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리고 또 여기 광춘원이 시내에 있다 보니까 현지인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예.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현지인들이 대부분이고 관광객은 글쎄 여기 나 관광객이다 하고 이마에 붙여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말투가 좀 다르면은 그요 네. 저분은 타이즈 오셨네 그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죠 많이 오시는 예 어쨌든 많이 오셔 이 지역 로컬들한테 인정받은 또 맛집이라는 거죠 네예 예. 현지인 분들이 좀 광춘원 한번 그래도 좀 알아주시죠 현지인들이 광춘원 모른다고 뭐 강첩인가 옛날에 무식한 말로 그런 정도로 좀 아, 그런 건 좀 있어요. 오, 알겠습니다. 그거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걸 물으면 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응. 뭐 이름 바꾼 것도 아니고 광춘원 하나로. 대한민국에 광춘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아. 인제 가문 있고 광주 가문 있고. 순천. 그래도 순천에 있는 게 최고다. 첫 번째. 아, 1번이다. 1번으로 생겼어. 처음에 생길 때. 제일 먼저. 예, 예, 예. 그거 이제 광주 광춘원은 우리 아시는 분인데 이제 우리 집에서 배워가지고 광주로 가서. 여기가 원조네요, 원조.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예, 예, 얼른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짜장면에도 건더기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게 중국 요리라는 게 치킨도 그렇고 다 배달을 자주 하지만 와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수저를 씁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춘장을 끌어올려서 골고루 굽도록. 춘장 살짝 빨아먹어봤는데 맛있는데요? 아, 일단 춘장에 재료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옛날 짜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고소하게 정말 잘 볶아졌고 면을 한 덩어리를 넣고 씹잖아요. 그러면은 면이 탄력이 너무 좋은 게 질긴 게 아니고 탄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꼭 고기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고소하고 짭짤하고 아,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또 이번에는 술 먹는 분들이 해장으로 1등으로 뽑는 짬뽕. 그게 심하게 가볍지도 않고 묵직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런 짬뽕 국물 맛이에요. 버섯, 양파, 당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채소 자체에서 나오는 그 채즙이 또 국물에 녹아들어가지고 국물이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해산물도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사실 어저께 술을 먹었는데 아, 이게 내려가는 느낌 난다. 국물 제대로 해장되네요. 여러분, 여기 광춘원은 매주 화요일이 휴무입니다. 근데 순천 아랫장이라고 장날이 들어서면요 그날은 오후 3시까지는 영업하신다고 하니까 화요일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헛걸음질합니다. 아랫장날은 오후 3시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 여기가 김치가 맛있기로 그렇게 유명해요. 딱 김치 보이세요? 보통 우리가 중국집 가면은 먹는 그 김치가 아니에요. 어느 중국집 가나 김치는 딱히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사장님 여기 김치를 엄청 많이 신경 쓰셔서 김치 또 맛집이거든요. 보통 왜 중국집에서 김치 먹으면 다 이게 약간 수입산 느낌 나는 그런 김치인데 이거 사장님이 또 직접 이렇게 매번 담근다고 합니다. 진짜 진짜 맛있네. 이게 직접 한 거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배추가 아직 살아있어서 산뜻하니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중국 요리가 기름진 맛을 아예 싹 가져주거든요. 단무 대신에 김치. 이 김치는 셀프바가 있어가지고 셀프바에서 마음껏 또 퍼서 드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메리트. 이번엔 탕수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삭바삭합니다. 이거는 또 센스있게 찍먹으로 주셨어요. 약간 고집 있으신 분들은 어디 가면은 이제 무조건 그냥 정해진 대로 부먹이면 부먹 정해진 대로 주시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또 센스있게 또 찍먹으로 주셔가지고 역시 고기를 튀기면 맛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겉에 튀김 맛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아니 고기도 두툼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요. 그리고 찍먹으로 주신다는 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춘천
광춘원에 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일단은 신선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중화요리면 약간 기름지고 무겁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김치도 엄청 신경 쓰셨고 다른 음식들도 국산 재료만 신선한 것만 쓰셔서 그런가 중화요리치고 산뜻한 느낌이 나요. 네, 물리지 않는 그런 느낌, 산뜻한 느낌이 들고 뭐 짜장면은 아 고소하고 짭짤하고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짬뽕은 국물도 적당히 진하면서 시원한 게 해장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냥 맛없게 그냥 매운 걸로만 승부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국물이 진하게 맛있게 우러난 그런 짬뽕이고 탕수육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맛있는 돼지고기를 바삭하게 튀겼으니 이게 맛없을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백견이 불혈식입니다. 왜 순천까지 와서 타지 사람들은 그냥 순천 분들이라 그냥 올 수 있지만 타지 사람들 왜 순천까지 와서 굳이 짜장면을 먹냐? 짜장면 먹어야죠. 왜 요새는 뭐 어디 짬뽕 뭐 중화요리 동네 많지만 맛집 찾아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천에 오시면은 이 광춘원에 와가지고 중화요리의 진수를 한번 맛보십시오.